이데일리 TV입니다. 이건 홀딩스, S오일, 중앙에너비스, LG, 바이오니아, 카카오게임즈, SK 이노베이션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 SK 이노베이션, S오일 역시 들어있네요. 벽산, 아난티, 진원생명과학, 삼성중공업, DLENC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하나기술, 카카오, 시젠, 파미셀, 진원생명과학, 이건 홀딩스, 삼성중공업까지 올렸고요. MTN에는 DAP, KD, 일성건설, 이건 홀딩스, 삼성중공업, SK 이노베이션, S5일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슈 체크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좀 어떤 종목들을 또 이슈 체크 해볼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어제 김준 SK 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스토리데이라는 뭐 이름으로 IR과 기자간담회를 겸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여기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그 배터리 부문 분할과 기업 공개를 처음으로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그 2차 전지 배터리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사실 한 8%대 급락 흐름을 보였고 지금 사실 오늘도 약세를 면치는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좀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강보합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7만 1000원대 0.56% 상승 흐름인데 근데 사실 이게 LG화학 사례와 좀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맞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부 분할 상장 계획을 공식화하고 나서 주가가 사실 어제는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앵커님 말씀처럼 이제 그 LG 화학도 사실 앞서 작년 말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법인으로 이제 분할하겠다고 했을 때 주가가 좀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투자자분들은 이걸 배터리를 떼어내면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맞아요.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도 지금 비슷하게 좀 SK 이노베이션 사례도 적용되고 있지 않나, 다만 그 기간 좀 짧아지지 않았나,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또 재밌는 건 어제만 봤을 때 어제 8.8% 내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파셨구나 좀 이런 생각했는데 개인들은 오히려 좀 많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던 점이 좀 의외의 모습이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뭐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부분 사업 아직 뭐 법인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00% 자회사로 주게 되는 거고요. 뭐 일반 주주들은 그 배터리 사업 부분을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점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뭐 김준 사장이 어제 이제 분할하려면 이사회와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떤 시점에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내하지 않겠냐, 좀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사실 분할 이슈로 크게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SK 이노베이션의 이번 발표가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호재는 없다, 좀 악재성으로 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LG화학이 앞선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하다고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 물적 분할 결정이 단기적인 우려에 불과하고 과도한 하락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게 좀 공통된 의견인데요.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유사한 분할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좀 피로감으로 작용해서 좀 빠진 것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번 물적 분할 검토 소식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그 이유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금 배터리 수주 잔고가 비슷한 상황까지 올라왔는데 여전히 기업 가치는 저평가된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뭐 신한금융 투자도 성장성이 높은 사업부의 분할은 물론 디스카운트 요인이 맞지만 그 경쟁사 대비라고 하면 역시 LG화학 말하는 거겠죠. 경쟁사 대비 지금 저평가됐기 때문에 네. 이런 우려가 점차 해소될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쉬움도 지적이 됐었는데 사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이제 배터리 사업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장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예. 그런 쪽에서 약간 센티멘트적인 측면에서 수급적으로 유리했던 점이 있는데 이게 자회사로 떨어내고 나면은 이제 오히려 약간 지주회사 같은 느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주회사의 그 PR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쪽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지금 전망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00% 자회사로 두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근데 어제 스토리데이에서는 이 배터리 사업 부문 물적 분할 얘기만 또 나온 게 아니었어요. 친환경 그린 회사로 회사의 좀 정체성을 바꾸겠다 이런 네.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배터리 사업 부분 물적 분할보다 더 중요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회사인데 이제 그린 회사로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제 그 자료를 보면은 그 5년간 배터리를 포함해서 그린 사업 분야에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다 좀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이 3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은 뭐 2025년까지 하겠다는 건데 전체 자산을 70%를 이런 친환경 에너지 자산으로 채워서 앞으로는 탄소에서 그린으로 회사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렇게 그 김준 사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폐플라스틱, 뭐 화학적 재활용 분야에서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앞으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기존의 이제 탄소나 이런 석유화학 제품 회사보다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나 아니면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좀 탈바꿈하겠다 이런 사업적인 방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잖아요. SK 이노베이션으로 주가를 접근한다고 했을 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5년도에는 어쨌든 이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고 친환경 그린 회사로서 좀 성장해 나갈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체크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당장으로서는 어쨌든 물적 분할이 호재가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 자체가 사실 펀더멘털이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또 보실 필요도 있겠네요. LG화학의 선례도 있었고요. 자, 오늘장 그래도 강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 0.56% 계속해서 강보합권 흐름 유지되고 있네요. 자, SK이노베이션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사실 굉장히 궁금한 종목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맞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관심사가 카카오가 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안전하게 잘 계실 텐데 지금 못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전문가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뭐 증권가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100%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제가 이제 그래도 선정한 이유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좀 시대 자체가 좀 변한 게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일본 일견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카카오를 선정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우리 시장에서 플랫폼이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카카오 시가총액이 3위잖아요. 71조 네.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71조 넘어선 그런 모습인데 아 정말 힘이 대단한데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 사실 카카오가 좋은 건 다 알고 있었고 카카오가 뭐 데이터가 많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전문가들은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자회사 IPO를 많이 하면서 좀 주가 수급을 좀 자극시켰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는데 네이버도 신사업과 M&A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자회사 상장 측면에서는 카카오처럼 활발하게 하진 않았잖아요. 예.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또 어제 카카오가 그 지그재그 운영사죠. 이제 크로키닷컴과 카카오 커머스로부터 이제 인적 분할된 그 스타일 사업 부문을 합병 절차를 마친 다음에 새로운 그 자회사죠. 카카오 스타일을 출범한다고 또 밝혔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이벤트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그 주주들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런 자본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또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사업을 하는 데였는데 카카오가 또 합병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주들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카카오가 정말 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뭔가 굉장히 많이 한다. IPO도 계속하지, 사업 부분도 떼었다 붙였다 계속하지 막 이런 그러니까요. 걸 하면서 기대감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이 좀 아무래도 일적 분할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뭐 카카오 오늘도 강보합권이네 0.31% 오르고 있는데 16만 원대입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PER이 한 230배 거의 232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PER이 거의 9배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8배에서 9배 정도.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올라가야 하나 이런 생각 분명히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혹은 삼성전자처럼 계속해서 적금처럼 담을 수 있는 종목인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올라갈 여력이 정말 있을까? 또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네, 증권가에서는 일단 약간 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아직까지 펀더멘털이 훼손된 게 없고 예. 남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무세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PER이 230배가 넘기 때문에 근데 이 PER로만 접근한다고 하면 사실 100배 넘었을 때부터도 사실 말이 안 되는 PER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이미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신 분도 많으실 텐데 계속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 전통적인 뭐 수익이나 뭐 PER이나 이런 매출로만 접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이 유효한가 유효하다고 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이제 검토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수준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뭐 다만 분명한 건 또 이제 급격하게 또 밸류업이 낮아질 것이냐 이런 상황은 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뭐 앞으로도 이제 그 플랫폼 기업으로서 성장세가 좀 유효한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카카오가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그 다른 후발주자들도 다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예.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야. 근데 알고 보니 뭐 소재 플랫폼이다. 무슨 플랫폼이다. 그래서 엔터즈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하이브처럼. 예. 네, 뭐 하이브는 정말로 약간 플랫폼의 측면이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사실 약간 미약한데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카오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처럼 정말 플랫폼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카카오가 시총 3위를 차지한 이후에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팔자세로 전환한 모습이 있습니다. 개인은 사고 있지만 외국인과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팔자세인데 그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네이버를 좀 볼 필요도 있다.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또 목표가를 58만 원까지도 상향한 그런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카카오일지 네이버일지는 뭐 지나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또 긍정적인 이슈들 호재 체크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네요. 오늘 카카오 흐름 계속해서 빨간 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31%대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분석해 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종목은 S오일입니다. 이 종목 오늘 또 유가가 올랐어요. 네, 네. 예. 유가가 오르는 국면에서 이제 정유주가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또 앞으로도 좀 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정유주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유가 상승 구간에는 정유사에게도 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계속 유지되면은 사실 뭐 정유주의 호재가 될 게 없는데 예. 지금처럼 오르는 구간이다 그러면은 좀 호재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정유 그 저유가 때 사놨던 그 원유 비축분의 가치가 상승을 해서 그 구입 시점과 제품 판매 시점의 유가 차이만큼 그 회계상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 유가가 그 정유주가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재고 물량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뭐 완성된 제품은 유가가 오른 만큼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그 경제적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그 원유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최근에 OPEC 플러스 산유국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연장됐다. 맞아요. 이런 소식 때문에 또 현지 시간으로 1일 또 그 WTI 가격이 이제 또 2.4% 올라서 $75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그 WTI가 50% 정도 오른 수준이고 실제로 S-OIL 주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정유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가 정제 마진인데 이렇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정제 마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S-OIL 같은 이런 정유주가 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3년 만에 지금 국제 유가가 최고치를 찍은 건데요. 아무래도 좀 합의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좀 불안정한 흐름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뭐 앞서 말씀한 정리 포인트를 보면 상승 구간에서 이제 정유주가 수혜를 기대하고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유가 상승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또 정유주를 네. 바라보는 시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이 뭐 고점이다 그러면은 정유주 이미 하락했겠죠. 사실 그렇죠. 근데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건데요. 그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면은 그 이제 백신 접종에 힘입어서 수요가 정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 공급이 지금 탄력적으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뭐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그 올 여름에는 거의 80%
80배럴 그 8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 정유 업체들의 분석을 보면은 거의 브렌트유 가격이 연내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올 여름이라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이유는 휴가철 이동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 좀 델타 변이 때문에 이게 또 국경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소비 심리가 또 이런 보복 소비로 이렇게 그 옮겨지면서 이런 소비재들을 많이 살 것이다. 소비재들을 많이 사면은 원유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뭐 실제로 국제 에너지 기구도 2026년까지 원유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는 좀 당분간 오르는데 좀 무게가 많이 두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뭐 주요 산유국 간의 엇박자가 뭐 국제 유가 지금 배럴당 75달러까지도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결국 정유주한테는 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또 모멘텀이기도 하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 함께 또 보시면 될 것 같네요. S5일 오늘 3.96% 오르고 있습니다. 10만 5천 원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정유주 S5일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